안녕하세요. 요양TV의 스트레칭 교실을 맡고 있는 최성준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우리 세 가지 코어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. 오늘은 좀 운동이 뒤에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의 앞에 운동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힘들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. 운동은 횟수라든지 뭐 제한을 드리지만 무조건 그걸 따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본인의 시간과 체력 수준과 본인의 이제 몸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막 그걸 맞춰서 하시려고 해서 뭐 안 나오는 자세를 억지로 하신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세 가지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들 알고 계시는 플랭크 동작을 변형한 동작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플랭크 할 때처럼 기존의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. 자, 근데 플랭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버티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.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릎을 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무릎을 대신 상태에서 발은 띄워 주시고, 자,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손에 위치한 곳에 손을 팔꿈치, 손에 있던 자리에 팔꿈치를 대주고 다시 팔꿈치 위치에 손을 놓아주시고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. 네, 중요한 거는 엉덩이가 좌우로 틀어진다거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아랫배 이제 배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고정시켜 주시는 거. 그 다음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흔들리지 않도록 다리도 완전히 고정시켜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생각보다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전신에 힘이 많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수를 좀 적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단 한쪽을 하셨다면 왼쪽이 다 끝나면 오른쪽으로 시작하시는 걸로 같은 횟수를 반복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. 자, 동작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혹여라도 무릎이 아프신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무릎에다가 매트를 하나 더 놓는다거나 혹은 이불을 하나 더 놓는다거나 하시면은 무릎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. 뭐 동작을 하던 중에 혹시 통증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피해서 항상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반대쪽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레드 스위머라고 해서 우리가 수영하는 자세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바닥에 엎드리신 자세에서 준비하겠습니다. 자, 바닥에 엎드리신 상태에서 레드 스위머 같은 경우는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셔서 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실 거고요. 그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시고 발바닥을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발을 항상 바닥에 붙여놓으시는 게 중요해요. 발이 뜬다라는 것 자체는 허리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아랫배에 힘을 주신 상태로 고개랑 팔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회전시켜서 내 엉덩이 옆에 손을 위치시키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. 자, 이렇게 동작을 천천히 해주시는데 목에 너무 강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에 힘을 빼주시는 거와
더불어서 중요한 건 다리 쪽 뜨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놓으신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얘가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데 큰 효과가 있기는 한데 좀 동작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. 이 동작은 이제 일어서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. 다리는 내 골반 너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단 유연성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리가 많이 구부러질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점차점차 펴나가시는 데 목적을 좀 두시고 손바닥을 바닥에 향한 상태에서 암 워킹, 손으로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걸어가서 마지막 지점은 내 손목과 어깨가 수직이 되는 지점.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. 올라오시면 그대로 만세. 다시 손 바닥을 짚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되돌아가고 만세. 자, 걸어갈 때 있어서 손의 간격을 넓히면은 좀 더 어렵고요. 모아주시면 조금 쉽게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내 난이도 조절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곧게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으나 내 유연성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동작을 하셔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. 하나,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늘 배워본 코어 운동 세 가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. 여성분들 지도하거나 뭐 어르신 분들 지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에 힘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셔가지고 금방 쓰러지시거든요. 근데 자세가 망가질 때까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 세력 수준에 맞춰서 횟수나 세트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